네, 혹시 드론 축구라는 스포츠 들어보셨나요? 공중에 떠있는 드론을 조종해 상대방 골대에 넣는 새로운 종목인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하나로 드론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론이 떠오르고 경기가 시작되자 실제 축구 경기를 보듯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엔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3명이나 5명씩 팀을 나눠서 공 역할을 하는 드론이 상대 골대에 들어가도록 해 점수를 겨루는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 축구라는 게 있을 줄 몰랐는데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 조종하다 보니 땅에 떨어지고 서로 부딪히기 일쑤지만 학생들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몰입합니다. 작동을 하면서 넣는 게 좀 많이 재밌고 신기하고. 드론 축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드론 사용법을 직접 배웠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걸 조작하는 법 앞으로도 더 배워보고 싶고. 경기를 하다 보면 협동심도 길러지게 됩니다. 친구들이랑 골을 넣고 막 응원도 하고 하는 모습이 되게 협동심도 길러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관계도 되게 돈독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드론 축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광주에선 처음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재밌어해서 실제로 정규 교육 과정에도 이런 수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체험 학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